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3년 전보다 두 배로 빨라졌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25년 전에 존재했던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살아남은 기업은 24%에 불과하다. 25년 후에는 사기업 가운데 87%가 사라질 것이고 전 세계 대기업 중에서 3분의 1만이 그 가치가 유지될 것이다. 미국 기업인 존 챔버스의 말입니다. 한때 MP3 시장의 세계 1위는 국내 브랜드 아이리버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조차 아이팟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아이리버를 꼽았었죠. 그러나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갈 때 아이리버는 전자사전에 주력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아요. 지금 아이리버 MP3를 듣는 사람 있습니까? 서전한 경태, 크라운 베이커리, 코닥, 그리고 노키아. 규모는 다르지만 모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두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아는 사람은 게으름을 부릴 턱이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과 떨어져 공부만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머지않아 세상에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미리 조금이라도 잠에서 깨어있기를, 그래서 자전축의 굉음 앞에 쓰러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잠에서 깨어나 변화를 맞이하기를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와카마 세이스케의 슬픔의 비의 살펴보고 있습니다. Educ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이 Education이라는 말의 어원은 Educare예요. 그리스어 E라는 접두사에다가 Ducare가 합쳐진 것입니다. 알파벳 E, 즉 A는요, 밖으로 라는 뜻의 접두사고요. 두케레는 끌어내다입니다. 결국 에듀케레는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 원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 라는 말입니다. 교육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안에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 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종종 생각해요. 왜 영성에 대한 책이나 성공에 대해서 마음의 측면에서 강조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성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을 다만 끌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안으로부터의 성공, 내적인 성공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결과물들은요, 우리 안에 그에 합당한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인간적인 풍요가, 우리 안에 자신감이, 우리 안에 용기가 갖추어졌을 때 그에 어울리는 것이 저절로 다가온다 라고 말이죠. 만약 우리의 내적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운 좋게 우리에게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기치 않게 큰 돈이 왔다든가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가 저절로 굴러왔다든가 한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마이클 버나드 백 위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들은 오더라도 떠나간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서 쌓아 올린 것,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구축한 것만 외부에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도 풍요도 사랑도 인간관계도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카마 세이스케의 슬픔의 비의,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글을 나눠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바깥의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와카마 세이스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글에서 듣게 될 시인 릴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임을, 그것이 출발임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핵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름다움, 용기, 풍요, 사랑, 성공, 그 어떤 덕목이 되었든 간에 그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듀케레라고 했죠? 우리가 할 일은 공부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덕목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확한 것, 그리고 이어서 낮고 농밀한 장소, 두 편의 글 나눠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확한 것.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을 통해 마음속으로 빛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빛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빛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가슴속을 관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해했을 때 아, 나 알았어 라는 말을 과거형 시제로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익숙한 상황이지만 진정한 의미를 그제야 깨우친 것처럼 흥분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 무언가가 이미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빛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비출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미술관에서 갑자기 뭔가에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그림 앞에 멍하니 서 있는다든지, 공원에서 꽃을 피운 한 그루의 나무에 매료되어 버린다든지,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인다든지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간다.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책과의 만남도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난다. 찾고 있던 한 권의 책을 어렵게 만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공을 초월해서 찾아온 미지의 존재이지만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나게 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을 때는 그저 조용히 책을 선물하기도 한다. 그와는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받은 책인데 좀처럼 손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책을 보낸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작은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다. 인생의 기로라고 부를 만한 사건은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리 강렬했다 하더라도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난 나만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희망, 사랑, 신뢰, 위로, 격려, 치유. 그 어느 것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하나같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닥에서 지탱해주고 있다. 시를 쓰며 살고자 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언어로 증명하려는 행위다. 청년은 어느 날 아무런 언급도 없이 시인 릴케에게 자작시를 보냈다. 릴케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적어서 답장을 붙였다. 이런 짓은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외부로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당신한테 조언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이에요. 한 가지 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가슴에 시인을 품고 있다. 시를 쓸지 말지는 상관없이 시정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나 선 혹은 아름다움을 접한다 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내면의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야. 보이지 않아서 더 명확한 거지.
네, 이어서 한 편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낮고 농밀한 장소. 읽는다 라는 말은 반드시 문자를 쫓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음이나 혹은 분위기를 읽는다고 하고 시구를 읽고 노래를 읊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읽는다는 말을 바라본다 라고도 말한다. 신고금 와카집에서 바라본다 라는 말은 먼 곳을 바라본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을 인식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기호를 넘어선 무엇인가를 인식한다. 표기되어 있는 문자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행간을 읽는다는 말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든 말로 하려고 한 사람이 고심 끝에 만들어낸 표현일 것이다. 읽는다라는 말에는 어딘가 또 다른 세상을 느끼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도 전혀 읽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책을 펼치고 적혀있는 사실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찾아보면서 읽지만 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무언가에 가로막힌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무언가 중대한 발견을 할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중대한 것이 이미 설정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런 설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간과해버리기 쉽다. 미래에 대한 안이한 예측은 상상을 초월해서 다가오는 미지의 사건의 도래를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세상은 의미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될지도 모를 만남을 가로막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낸 의도와 계획일지도 모른다. 네, 본격 공부자가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와카마 세이스케 슬픔의 비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공 캘린더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